안녕하세요,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단독주택입니다.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30리 246번지고요. 사건 번호 2020 타경 330555 임의경매입니다. 매각기일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10시 창원지방법원의 진주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자, 신권입니다.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제 신권인데요. 아까 제가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쁜 지금 통나무로 지어진 1층과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쁜 주택입니다. 보시면 마당도 있고 대문도 되게 예쁘죠? 예. 지금 이 토지 면적은 34평. 그러니까 한 35평이 조금 안 돼요.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치고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. 작은 편인데 지금 건물도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건물도 한 23평 제시외까지 하면 23평 정도 되는데 지금 1층과 2층에 다락방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1층은 15.11, 15평 정도 되고요. 2층에 다락방 같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한 8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. 이제 목조 주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. 급 배수 설비, 위생 설비, 난방 설비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. 자,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요.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지금 이 물건은 삼신리 246번지 대지로 되어 있어요.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삼신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, 이 근처는 전부 다 이제 지금 농촌 칠학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본권까지는, 이 집까지는 이제 자동차가 다 보시면 옆에 도로가 있어서 접근이 다 가능하고요. 예, 대중교통 사정은 예, 보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예,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는 시간이 조금 거리가 예, 빈도가 좀 잦진 않겠죠? 예, 그리고 집 옆으로는 이제 3~4m의 포장된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서 예, 뭐 주차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토지가 좀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. 작은 편인데 자, 지금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집이 좀 겉에서 보기에는 대문도 담벼락도 굉장히 울타리도 멋있게 해놓고 대문도 좀 멋있게 해놔서 되게 큰집 같아요. 한 2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 같은데 예, 실제로는 토지는 35평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옆에를 보시면 전부 다 주위가 다 산이에요. 예, 아주 얕은 야산이고 다 이렇게 지금 뭐 누가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비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뭐 34평밖에 안 되지만 내 땅처럼 쓸수 있는 땅이 옆에 엄청 많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뭐 200평도 넓게 뭐쓸수 있는 그런 주위에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거, 빈 땅들이 많이 있어서 뭐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이러실 수는 없지만 예, 막혀 있지 않고 땅이 작다고 해서 이렇게 주택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탁 터져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괜찮고 또 주변에가 또 이렇게 뭐 개천같이 강같이 작은 이제 또 물이 흐르는 곳이 또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가 평수가 좀 작아서 이번에 7,923만 6,700원에 지금 감정가가 잡혀서 나왔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아마 한번 유찰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토지가 작아서. 예, 그럼 한번 유찰되면 한 5천만 원대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가격 같거든요. 그러면 한번 그때 입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물건에는 지금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. 그리고,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, 뭐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이라든지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낙찰 받으시면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. 뭐 주인밖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예, 세입자를 내보내시는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는 지금 수목이 지금 목련나무나 감나무, 통백나무, 소나무 이런 것들이 다 경매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다용도실, 보일러실 이런 것들도 지금 제시외로 한두평 정도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경매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현장 가보시고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만 좀잘
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봉마마와 좀 같이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, 경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. 명도도 어렵고요. 차라리 저희 메일옥션 회사와 봉마마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이물권 한번 괜찮은 것 같으니까 현장 다녀와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